혹시라도 한번 쳐져보시오. 그러면은 닭을 갖다가 그냥 깨워가지고 갔거나 닭을 잡아먹어서 닭을 잡고 갔거나 암탉을 잡아 갔거나 요건 수탉입니다. 왜냐면은 수탉이 집구석에서 암탉만 돕고 먹는 그런 수탉이 있어요. 예? 그런 수탉 소리 한번 내게요. 거의 비슷해요? 암 비슷한 개비네. 너희들이 한번 해봐. 얼마나 좋아지는데. 그러면 암탉 소리 한번 낼게. 암탉이 어떻게 그래? 안 하잖아. 그렇게 하는 거요. 여쪽에 한번 소리 한번 내봐. 알라 하실 때 뭐라 하나 물어봐. 알라? 알라는? 아니 애기. 애기 울음소리는? 자기 낳았을 때. 이게 영소통이야. 그렇지? 아니 암딸기. 어, 암딸기. 안 낳았을 때. 안 낳았을 때. 한번 해봐. 가시네 네가. 알을 놓을 때 장딸기 어떻게 오는지 알아? 물어봐 해봐. 눈도 커도 없는 게 낫다 꼬리 꼬리 그것은 그것은 세 살 먼 애기도 다 날 벅성하거든. 몰래 진짜 염소가 어떻게 오는지 아냐? 염소 한번 물어봐. 염소 해봐. 잘하니까 그런 거야. 박수 한 번만 쳐줘봐. 염소 염소는 이렇게 옵니다. 염소가 어떻게 울어? 시집가는 첫날 밤에 뱃소리 누나는 안 냈어. 틀림없이 그지? 뱃소리 안 내면 그 흠이 있다든가 뭐가 있어. 그래 시집간다 첫날 밤에 맞아 안 맞아? 맞으면 박수나 한번 쳐주시오. 뱃소리 안 나면은 흠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헬리콥터를 타고 한번 갔구나. 이것도 박수 안 칩니다. 이거 쪽팔리는 거예요. 엄마나 이 줄라모는 이거 색깔이 변했다. 이 멍청아 줄라모는 색깔 다른 건 없어? 그것도 호떡 두 개야. 여보 당신이 하나 바꾸죠. 멍드는 걸로 하나 바꾸죠. 배추님 잡으러. 아 여쪽에 나 여기다 넣어놓게. 차비 나요 그러면은 하나만 바꾸죠. 그게 바꾸죠 다른 걸로. 내가 고른 게 내가 잘못 골랐지. 그지 다리 나가자. 여보! 오늘 어디로 가서 하나 얻어먹으라. 요쪽으로 가라네. 요쪽 이렇게 완전 개돌인데 이거. 요쪽으로 가자. 음악 준비됐으면 가자. 한번 주십시오! 우리 입자락 들고 나면 수정될로 내고 내가
그게 나왔네. 형님 뭐 하나 뭐 줄 건 없어?